왜 아세요? 포인트가 돼 역할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리딩이랑 슛 부분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. 정통감이 좋아요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같은 선수로서 쏘기 힘든 밸런스 슛 자세인데 갑자기 그걸 쏴서 클린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 아직 갈 길이 멀구나. 제 장점이 슛인 만큼 슛 하나만큼은 KBL에서 정말 정점을 찍고 싶고요.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 좀 가서 바로 급하게 뭐 하기보다는 몸을 잘 만들어서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서 뭐 믿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. 사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, 그렇게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옆에서 말 많이 해주고 이제 기상이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적응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기상이도 눈치도 빠르고 되게 이제 사회력이 좋아서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. 일단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집중을 하고 감독님이랑 약속을 해서 항상 훈련 시간 이외에 매일 이제 300개 이상은 던지기로. 김경희 출전. 네. 이어가고 있는. 네. 강준서 선수가 그거를 저를 따라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. 지금은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시즌이 생각보다 힘들고 길어요. 그 힘 조절, 강약 조절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, 그런 부분도 아마 저도 얘기해 주겠지만 본인이 시합을 뛰면서 느끼는 게 가장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대학교 갔을 때 핏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. 슈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전성현 선수나 이런 선수처럼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슛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